여러분, 좋아요. 자, 저번 주에 이어서 저는 집안일은 오빠한테 맡겨두고 저만의 시간을 또 갖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 보시고 저 그냥 운동하는 거 빨리빨리 이렇게 지나갔는데 뭐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셨던 분들 계셔가지고 오늘은 팔 운동 위주로 두세 가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이거 무용수들을 위한 어떤 어플인데 거기에 일반 분들도 하실 수 있고 또 요즘에 워낙 성인발레 하시는 분들도 제 채널 많이 봐주시고 아주 간단한 거 예전에 제가 올렸던 것들을 언니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막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셔가지고 그랬는데 이거는 진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거 그냥 딱 팔 라인 같은 거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런 저는 이제 이거 뭐 이렇게 뭐 푸는 건데 뭐 저도 아령이 없어가지고 좀 무게감 있는 거 집에 있으시면 갖고 하시면 좋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거 알려주면 꼭 하셔야 돼요. 꾸준히 이것도 뭐 한 번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운동이라는 게 모든 그렇듯이 자 이렇게 쓰여가지고 발을 완전 모으지도 않고 발 아직 벌리지도 않고 어깨는 여기로 살짝만 쳐주세요. 안하방이라는 동작이에요. 너무 가슴으로 와도 되고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딱 팔꿈치 이 정도 구부린 상태에서 한 팔씩 위로 가는 거예요. 하나 어깨 내리고 둘 어깨 내리고 갈비뼈 빠지면 안 되고 갈비뼈는 최대한 모으는 거. 갈비뼈 모으는 법은 저번 영상에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갈비뼈를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최대한 옆에서 봤을 때 몸을 일자로 이렇게 모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가 팔이 올라간다고 같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한 팔씩 올라갑니다. 하나 팔 옆에 팔 옆에 팔 뒤로 가도 안 되고 너무 앞에 있어도 안 되고 딱 옆으로 완전 옆으로 살짝 앞으로 2 3 되게 쉬울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엄청 운동이 많이 돼요. 어깨 내리지, 갈비뼈 모아주지, 똑바로 이렇게 쓰면 힙 조인도 같이 되거든요. 등에도 자극이 느껴지고 팔엔 당연히. 그럼 팔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쓰고 안 쓰고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팔을 안 써주면 여기 막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털털거리는 살 같은 게 점점 처지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이렇게 위아래로 이런 것들 있죠. 저 춤출 때는 팔을 맨날 쓰잖아요. 이걸 쓰다가 안 쓰니까 저도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으로 우리가 팔을 일부러라도 계속 이렇게 위아래로. 이거 8번씩 한 3세트씩 해주시면 됩니다. 올릴 때 이렇게 올리면 안 돼요. 이렇게 만들고 딱 여기는 코어는 잡고 있으면서 어깨 내리고 하나 둘 뭐래? 자 이게 첫 번째 동작이었습니다. 이거 아시죠? 이거 이런 거 많이 하시죠? 네. 이것도 되게 좋긴 해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 다 일자로 하고 엉덩이 딱 힘주고 일자로 해서 하나 이 동작도 되게 좋긴 합니다. 이것도 같이 해주면 좋아요. 이것도 12번씩 3세트는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팔이랑 등근이 쫙 쪼여주거든요. 진짜? 요거 와우! 그럼 여기가 진짜 이렇게 근육들이 자극이 돼야지 얘네가 등살도 빠지면서 예쁘게 됐지. 여기 자극을 아예 안 주면서 나 이거 이거 예뻐졌대. 이거 팔 이거 하는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의자 같은 거 하나 잡으셔도 됩니다. 그냥 똑바로 서서 그리고 뭐 발레 하시는 일본 포지션 하셔도 되고 중요한 거는 이 팔을 여기에 다 붙여요. 절대 딱 붙였어. 절대 떨어지지 않아. 거기서 열 수 있는 만큼 엽니다. 여기 팔씨의 문제예요. 이쪽 근육의 운동인데 둘 셋 어깨 가만히 셋 팔이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딱 붙여야 돼. 그리고 이거를 반복 동작 3세트씩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같이 열리면서 팔에도 근육이 자극이 딱 됩니다. 저는 이 동작을 되게 좋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몸을 풀어준 후에 이제 제가 발레 바랑 센터 클래스를 해요. 집에 들어가서 혼자. 이거는 제가 너무 몸이 힘들 때도 운동은 너무 더 힘들겠지 하는데 오히려 운동을 좀 움직여주면 에너지가 훨씬 생겨요. 그래갖고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거. 팔과 옆구리 이렇게 스트레치도 되면서 저거 뭐 지금 와서 청소기 돌린다? 티 낸다고? 자. 자, 이렇게 보세요. 양 발 벌리면서 서서 크게 벌려서 내려가서 하나, 둘, 셋. 여기는 여기 스트레치를 대면서 여기가 쭉 늘어나요. 또 발까지 이렇게 하나, 둘, 다리를 이렇게 구부렸다 올리면서 힙업까지. 여러분들이 이 힙까지 딱 텐션을 생각하고 있으면은 힙업 운동까지 같이 되네요. 스쿼트처럼. 올리에, 코인. 올리에, 최대한 길게. 와서 일단 서서 넘어가는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게 이렇게 올라가서 자기의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쫙 늘어나는 게 너무 시원하거든요. 의자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잡고 하시면 엄청 시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한 12번씩 3세트씩 해주면 너무 도움이 되실 거고, 아까 했던 제가 추천한 동작 있잖아요. 이것도 팔 동작 좋은데 이렇게 다리를 하나 들어보세요. 팔과 다리 같이 폈죠? 그 다음에 한 번 다리를 같이 올리는 거예요. 이건 조금 운동 처음 하시는 분들은 힘들 수도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네. 자, 이렇게. 둘. 근데 여기서 막 중심 너무 이쪽 잡으면 네 중심 일단 찾는 거야. 가운데 찾고, 사실 다리를 들 때는 중심이 가운데로 가지만 이쪽 왼다리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여기는 그러면 팔도 힘이 가고 힙업도 되는 거예요. 힙업까지. 그리고 그냥 다리를 올리는 게 여기 엉덩이 밑에 자극이 엄청 되고 단단해질 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앤드 이렇게, 이것도 8개씩. 이건 아까 이 동작의 응용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동작만 맨날 하셔도 여러분 훨씬 상체나 팔, 이런 근육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거 백조 날개짓 하시라고 했는데 그건 진짜 좋은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열심히 하시면서 이런 운동도 또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를 내가 해볼게. 아니, 청소를! 맞는데 지금 아시티비 이거 지금 여기 카메라 처음 찍은 거야? 있잖아. 야 이거 진짜 이거 만나야 이거 만들어야 돼. 여기 만나야 되지. 내가 동네에. 아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이거 어떻게 우리? 아 제발 또 이제.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청소기 하나 저거 들고 가. 청소기 하나가 아니라 이거 뭐가 완전. 아 진짜로 이사 왔을 때 물청소 그거 했었잖아. 근데 안 쓰잖아 내가 귀찮아서. 그거 또 안 쓸 거야 이것도. 아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며칠째 해봤는데 뭐 신경 쓸 게 없어. 청소 다 하지. 얘 집이 딱 있어 저기. 내가 만들어줬단 말이야. 거기다 딱 꽂아놓으면은 요 버튼을 딱 누르면은 청소를 한 후에 건조를 시작하겠습니다. 딱 그래. 이거 딱 꽂아놓으면 지가 윙 하면서 이거 소를 다 말리고 청소를 다 끝내. 이 소를 빤다고? 지가 이 소를 빨고 건조를 하고 다 한다니까. 보통 이거. 아니, 이거 안 그래 소리야. 아, 진짜. 그 전에 쓰던 거는 이거 막 청소하려면은 말리고 막 거기 청소를 하면 막 구석구석 얇은 걸로 막 하고 그래. 근데 이건 지가 다 해. 무겁겠네. 아니, 그렇게 무겁지. 나 이게 자기가 다 끌고 다니는 거. 가만히 있어도 지가 그냥 막 끌고 다니는 거. 꽂아놓은 다음에 이걸 딱 누르잖아. 그럼 청소가 싹 되고. 그리고 이걸 청소가 지가 다 돼? 그럼 이거 딱 눌러놓고 수정 섞였어. 그 다음에 내가 딱 가고 이 오수통이란 말이야. 이 오수통을 딱딱 하고 빼는 거지. 그럼 여기 이제 더러운 모습들이 다 모여있어. 이 청소에 이제 솔 청소 그물이 다 들어가, 쓰레기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너무 후련하고 진짜 믿음이 간다니까. 최소한 해야 되잖아. 끄다가 여튼 이거를 이렇게 하고 누른다고? 눌러. 어머, 어머, 어머. 엄청 부드럽긴 하네. 그지? 얘가 이렇게 쑥쑥 가네?
그냥 뭐 그 딸려가지 그냥. 그냥 약간 딸려가는 느낌이죠. 근데 여기서 물이 나오고 있는 거네. 그럼 얘네가 로봇 청소기가 되게 유명한 데잖아. 어디 건데? 로보락. 어? 로보락. 아, 광고 가져왔구만. 그래갖고 근데 진짜 좋아서. 그러네. 이렇게 막 핸들이 막 약간 막 자유자재 되네. 그러니까. 그리고 뭘 빨아? 뻥나. 이제 그건 얘네 집에 가야지. 집에 어디 있어요? 내가 밑에 마련해 줬지. 집에서만 빨아야 돼? 어 그럼 여기 집에 가야지. 집에 빠르지. 아무 데서나 얘가 빠냐. 아, 그건 내가 못 믿겠다 솔직히. 들고 와. 내가 사귄 최근에 사귄 제일 좋은 친구. 얘 집이야 여기가. 그러면은 아니지 바퀴 모양이야. 바로 아 바퀴를 이렇게 대줄게. 그 다음에 충전을 시작합니다. 충전을 당연히 시작한다 그러지. 밥을 주는 거야. 여기 아까 버튼 요 앞에 버튼 있지. 이거 이걸 눌러? 자동 세척을 시작합니다. 어머. 아 여기서 세척이 되는 거야? 플러시 방지를 진행합니다. 뭐? 롤러 브러시를 세척합니다. 롤러 브러시를 세척한다는 거지. 깜짝 놀라는 것만 또. 응? 신문명이 아주 깜짝 놀래. 그러니까 뭐 저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얘기야. 어? 여기 또 뭐 물 떨어지는 거지? 그러지. 여기 청소된 게 오수가 더러운 물이 다 넘어가는 거야. 여기 깨끗한 물로 청소를 해서 더러운 물은 먼지랑 이건 다 이리 넘기는 거지. 깜짝 놀라는구만. 왜 뭐 콧방귀도 안 끼더니 좀 끌리나 이제? 우와 이게 물이 없었어. 그러면 이게 원래 그 더러운 오수들을 뒤로 넘겨서 여기로 온 거야. 그렇지. 지가 알아서 걸러주는 이제 거야? 이제 건조를 시작하는 거지. 머리 드라이 딱 시키듯이 애 씻기고서 머리 딱 날려주듯이. 근데 그럼 이걸 빼가지고 이제 이것만 버리면 되는 거야 우리는? 그거 어떻게 빼? 그 위에 요거를 살짝 눌러봐. 아 복잡하다. 여기 털 봐. 그러니까 여기 털 오수 내려갑니다. 아, 편하긴 편하네. 편하긴 하겠네요. 내가 인정하기 싫은데 오빠가 갖고 온 거라서. 아씨 나 파업했는데 하고 싶네. 파업했다 그러지 않았나? 파업이야. 어? 파업했다며. 파업했어. 아, 노는 거지? 야 재밌어. 아니 근데 이게 잘 딱 끼기도 한다. 아 진짜라니까. 여보 일로 와봐. 여기 또 애들 밥 먹고서 또 이거 뭐 물이랑 막 부스러기들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이것도 한번 해봐. 물. 이렇게 끊어지게? 아니, 이거 솔직히 손으로 치우려면 짜증나거든. 물 닦여. 어. 물. 여기가 어디야? 깨끗하네, 아주. 멋지지? 아주 멋지지? 어, 좀, 그럴 때는 좀 칭찬도 하고 그래. 어, 뭘 이렇게. 맨날 하다가 진짜 짜증나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좀 칭찬도 하고 그래. 응?